요즘 광화문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정말 보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누가 개인이 하라 그래서 광화문으로 가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간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톡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의 한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구절은 후반절입니다. 전체 맥락은 세 가지 어떤 장면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감옥에서 아주 태평스럽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또 그리고 밤만 지나면 자신도 야고보 사도처럼 헤롯한테 죽을 줄 모르는데, 베드로는 잠에 깊이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가능하기 어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첫날 밤 베드로가 잘수 있었던 이유는 5절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잡히자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오는 현상은 첫째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답의 첫 번째 현상은 정말 평온해집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베드로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날 밤에 잠을 잘잘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옥 밖에서 잠을 자지 않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도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전처럼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 중두번 성화, 정화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 했다고 합니다.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밤낮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외적으로는 좋은 교회로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좋은 교회로 알려지는 그 자체보다 기도 소리가 끊임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소리가 간절하게 나야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또 구역 모임이나 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가 기도 소리가 요즘 잘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결국 성도들끼리 또 교회 중직자와 평신도끼리 이렇게 다툼이 있지 않는가, 또 사회와의 다툼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만큼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소리로 우리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찬양의 소리로도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장면은 천사가 데려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가게 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 감옥안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말합니다. 일어나라. 천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말을 하자 베드로의 손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렸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천사가 시키는 대로 베드로는 순수히 따라했습니다. 천사를 따라서 첫 번째 보초, 두 번째 보초를 통과해서 그렇게 통과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보초들이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던 것입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것은 자동문이 되었다는 거죠. 예, 자동문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11절과 12절을 함께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런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것이 결국은 그 내용입니다. 천사의 안내로 베드로는 감옥에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천사가 떠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 아 이게 제대로 정신이 돌아왔구나. 아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헤롯 안의 손과 또 악한 유대인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을 흔히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그런 위치 포지셔닝이죠.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성만찬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 집이 예루살렘 교회의 센터가 되어 밤낮 기도를 하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밤낮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사용하는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화문에 우리 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밤낮 기도해서 나라를 걱정해서 나라를 살리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시골 교회는 전임자 교육자를 모실 때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거기에 살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말이 되거나 수요일이 되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돌아가게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 오는 전도사님의 숙소나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런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이나 이것을 대접하고 모실 적에 이것은 결국은 그 가정들이 영적으로 정말 복을 받는 것을 그 교회사를 통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꼭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런 영광 돌리는 일에 그 교회도 그 가정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섬기는 가정과 교회 모든 것에 우리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먼저 가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마가의 그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왜 이리로 갔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잠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자신을 향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비록 추락은 했지만 위기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엄청난 큰 도시가 아닙니다. 큰 성도 아닙니다. 이동 거리도 좁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가 잡을 생각만 제대로 하면은 샅샅이 뒤져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들여닥치면 붙들리게 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간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곳에 제일 먼저 갔을까요? 그곳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워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또 알려줘야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얼굴을 비치러 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인의 니네 아름다운 신앙 예절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 그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일이 해결되었던, 일이 해결되지 않았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만사가 오케이 되든 전혀 관철이 안 되든 또 기다리라고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든 간에 이 세 가지 문제의 답이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모든 것이 택함이 오더라도 이 기도한 사람들한테, 기도해준 사람들한테는 인사 정도는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이 줄 알고 정말 기뻐하고 문을 미처 따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러니까 여자아이 보고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참말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서 나오게 했다고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두드렸다는 거죠. 16절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방금 천사하고 자동문을 그 보초들을 통과하고 이렇게 온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마가의 집에 문이 안 두드린다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 문을 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적인 놀라움을 체험을 했다고 그 체험이 정말 일상생활에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생활은 놀라운 체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삶에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하면서 응답은 안 믿는 성도들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 문 앞에 있는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노데란 이름의 여종이 나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로데가 흥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을 깜빡 잊고 안으로 들어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군유수라는 것이죠. 그러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미쳤구나. 로데가 더 큰 소리로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하자 그럼 베드로의 수호천사인가 보거나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그때서야 진짜 기도의 응답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더 재미나는 사실 하나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한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거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라지는 베드로입니다. 다락방으로 들어온 베드로는 지난밤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들에 알려달라 하고는 어딘지 모르지만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헤롯이 무서워서 헤롯에 잡히면 안 되니까 이것을 피해서 또 다른 전도를 하려고 떠나갔던 것이겠죠. 이렇게 베드로가 슬며시 사라지고 13장부터는 사울이 중심으로 된 선교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베드로 사도가 사라지고 사울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이인은 언제까지나 정상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대한 이인 역시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절정에 오르면 내리막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된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위인들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3절은 헤롯 왕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총 3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은 전도하다가 하룻밤 감옥 신세를 집니다. 가둔 사람이 풀어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는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12장이 그 세 번째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헤롯이 영적 감각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더라면은 베드로 뒤에는 예수님하고 천사가 있는 거 알았다면은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당시 법대로 죄수들 그 잘 지키지 못한 죄수 16명을 그냥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이사라에 내려가 연설할 때 자신을 향해 신의 소리라고 아부한 그 말을 듣고 거부했어야 하는데 이 헤롯은 그 내용을 신의 소리라고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는 그 내용을 수용하였다가는 결국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요세푸스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면은 아그리파 왕은 전 유대를 3년간 통치한 후 과거 스토라토 망테라고 불린 가이사레로 왔다. 왕은 가이사의 행복을 위한 일종의 축제가 시작되었던 것을 알고서 가이사의 영예를 기념하는 축제를 거행했다. 두 번째 날에 아그리파 왕은 순으로 짠 참으로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극장으로 들어갔다. 태양 광선이 찬란하게 비추자 어느 짜여진 그 옷은 신비한 옷을 바라기 시작했고 그 번쩍임에 이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의를 느꼈다. 아청꾼들은 왕에게 유익하지 않았지만 아그리파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덧붙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인간으로서 당신을 존경해 왔으나 앞으로는 당신이 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라는 데 동의합니다 라고 했다. 이 내용은 요세푸스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이 정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죠. 왕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또 그들의 아첨을 불경스럽다,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 이후에 왕은 고개를 쳐들고 그의 머리 위 줄이에 올빼미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그리파 왕은 올빼미가 전에는 좋은 소식을 갖다 주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재난을 줄 것 같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을 내는 이 아그리파 왕이 비수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고 왕은 그 친구들에서 뛰어가면서 말했다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말한 것입니까? 그대들의 눈에 신으로 비친 나의 운명이 조금 전에 나에게 부과된 이 말에 즉각적으로 반박하여 생명을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네. 그대들의 이 불멸의 존재로 불린 나는 이제 죽음의 판결을 받았네. 이제 나는 신이 원하신 것과 같이 나의 목을 받아야만 하네. 사실상 나는 평범한 방식으로 살지 않았고 참된 기쁨으로 환호하는 커다란 명성으로 살았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말할 때 왕은 더욱 강한 고통에 휩싸였고 왕은 높은 곳에 위치한 침상에 누워서 엎드려 있는 백성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5일간에 닷새 동안에 복부의 진통을 탈진한 후 그의 나이 54세 그가 즉위한 지 7년이 되는 해에 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막힌 헤롯의 죽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헤롯의 죽음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죽지 않고 헤롯이 죽는 기상천외한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럼 12장 전체를 정리해보면 12장은 헤롯의 박해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2장 끝은 베드로의 순교가 아니라 박해자 헤롯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박해자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였다고 결론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결정적인 승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에서 외치는 우리 기독교인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했다고 보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 희노애락에 살면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